시편 73편 2절과 3절에서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 아삽입니다. 아삽은 경건한 사람이자 찬양대장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삽인데, 그 사람이 자신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믿음의 사람도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미끄러질 뻔할 수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미끄러지고 얼마나 자주 신앙이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의 마지막은 누구보다도 처참하고 비참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 그 인생의 종말은 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 같고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영원한 것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었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루는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 여러분, 이런 날이 곧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생은 종말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역사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가 추구했었던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요한은 바라보는 순간, 요한은 밧모섬에서 그 고난의 순간을 당하고 있는 자신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들의 형통, 그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안개와 같이 한낮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자신의 행복의 이유를 물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의인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지만 악인들은 한 번의 재앙으로 인해서 영원히 엎드러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에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